모스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UV사이퍼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던 래퍼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와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해요. 그때도 제가 이 래퍼명을 발음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얼핏 듣는 얘기로는 섹스타간 버곳?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한국인이잖아. 한국인으로서 발음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거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제목이 이고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프로듀싱이 그 비원 시렐? 이분 많이 봤어. 비타미르. 비타미르의 곡들을 많이 만들었던 프로듀서인 걸로 기억해요. 굉장히 비트가 오스쿨스러운 게 약간 제이콜 같은 그런 바이브가 풍겨지는 뮤직비디오였어. 가사도 좀 철학적이고 약간 좀 여러가지 사회적이고 자신의 내면의 얘기들을 막 풀어놓는 가사인 것 같았어. 트렌디한 힙합 음악을 많이 듣게 되는 저한테는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영상미가 너무 괜찮은 거야. 이 아티스트가 어떤 음악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가 이 공간 안에서 많이 느껴진다는 그런 느낌? Anyway,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섹스타간 보고 이고입니다. 아, 힘들어.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거 오랜만에 느끼는 소울 샘플링. 저 방 안에 있는 저런 도구 하나하나가 되게 소울풀한 느낌이 난다는 거지. 나인니스야 완전. 저런 건물들 같은 것도 순간 나 뉴욕 힙합 뮤직비디오 보는 줄 알았어. 뉴욕 같았어. 야. 뭔가 그런 트랙 있잖아. 가사에 MC가 무엇인지, MC의 철학이 뭔지. 어떤 래퍼랑 비교를 한다면은 이분이 몽골의 약간 제이콜 같은 래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음악적인 방향성이나 리리컬한 느낌이라든가. 그냥 플로우나 스타일은 커먼 같아. 커먼. 오, ATCQ, A Tribe Called Quest 사진이 저기 있네. 아, 내가 좋아하는 팀인데 저게 걸려 있네. 아마 ATCQ 영향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플로우 자체도 차분하고 재즈한 느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 야, 이거 오랜만에 이런 클래식컬한 비트 듣는다. 느낌이 따뜻했어. 방 안에 키보드 있고 헤드폰 있고 이제 녹음을 할 거고, 그리고 창밖에 풍경도 약간 좀 뉴욕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보여지면서 ATCQ 사진 걸려있고 이런 뭐 인테리어나 방 안에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이런 소울풀한 느낌을 내는 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톤 자체가 약간 브라운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즐겨 들었던 아티스트들의 영향을 이분도 받았던 것 같아. 뭐 아까 ATCQ도 있었지만 뭐 커먼이라든가, 더 얘기하면 뭐 피트락의 CS 무스 약간 이런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좀
재즈한 느낌의 음악들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영향을 이 래퍼는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이 트랙을 들으니까 그런 느낌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래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극강의 차분함, 가장 차분한 플로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다 이제 재즈한 랩들을 하는 래퍼들의 특징 같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의 서포트만 받는다면 왠지 저는 몽골 랩 게임에 제이콜 같은 포지션을 가진 래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